이제 종교, 이제 기독교를 이제 믿는 친구들 보면은 사회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술. 그 직장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회식 문화도 굉장히 많았고 그 그쵸. 자리에서 또 술을 안 먹는 게 이제 또 어렵잖아요. 어려웠죠, 분위기상 예. 그것도. 이 기독교인으로서 음주 문화를 대처하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음주문화를 대처하는 방법.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은 술 드세요, 일단? 저는 술을, 제가 교회에서 장로인데, 여기서 이렇게 술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뭐야, 뭐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쓰고 술 문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얘기 있잖아요, 책에. 그걸 했는데, 제가 잘 아는 저희 후배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아니, 왜 그런 글을 썼어? 되게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술을 조금씩은 마셔요. 술을 뭐, 술 자체가 저희 신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쵸, 예, 그쵸. 그렇지만, 많은 크리스찬들한테, 많은 기독교인들한테 이건 고민거리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많은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기준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출석, 개근을 하냐, 안 하냐를 모범생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것처럼 술을 먹냐, 안 먹냐를 가지고 이 사람이 종교 생활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죠. 그리고 특히 제가 신앙 생활을 막 시작하던 청년 시절에 80년대에는 거의 절대적인 기준이었어요. 교회에서 술을 먹는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호로자식으로 이제 우리는 그때 좀 그래서, 셌군요, 그게. 그땐 굉장히 셌고, 절대적으로 교회에서 술을 먹으면 안, 교회 일은 술을 먹으면 안 되고, 술을 먹고 교회를 오면 거의 뭐 목사님들이 굉장히 혼을 냈죠. 질문거리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과연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이 술을 안 마셨을까요? 마셨겠죠, 그 그래도? 당시에도 사회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중적인 모습을 갖는 거죠. 교회 와서는 안 그런 안 척. 그런 척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 나가서는 또 사회에 맞춰서 살아니까. 그쵸. 제가 입사했을 때딱 하는 얘기가 술잘 먹는 놈이 일도 잘해. 맞아. 그런 게 아니, 있었어요, 여기. 술을 안 먹는 놈들은 코 뺀질거리더라. 그 다음에, 야, 우리가 같이 먹고, 코 삐뚤어지까지 먹고, 한 가지 마음을 그쵸. 거워야지. 나 이 모습을 보는데 너 멀쩡한 모습이 너 보기 싫어. 그쵸, 그쵸. 이게 이제 술래 문화였거든요. 그런 문화 속에서 술을 안 먹는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술을 안 먹는 게그 당시에서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하나의 기준이었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건 내가 앞으로 기독교인답게 살겠다는 하나의 다짐인 거죠. 그쵸, 그쵸. 그런 면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 많은 경우는 괴리가 있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기독교를 싫어하게 되는 이유가 기독교인들의 삶과 그들이 말하는 그 괴리라고 생각했잖아요. 여기서부터 거짓말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아주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이 작은 것들을 살아가는 게, 아, 회사는 이렇게 살면 되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 두 개는 그걸 뭘 자꾸 섞으려고 그래. 따로따로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지금 기독교의 반감이 됐다고 저는 그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풀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조금 더 생각이 깨인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떤 죄라고 생각하진 않고 좀더 자제할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예요.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술을 먹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누군가가 갈등에 빠진다면, 저 사람 장로인데 술 마시네?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면 술을 마시지 마라. 그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방어적이라고 생각하고 좀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처음에 금주 금연이 들어온 게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그 당시 이제 한 100년 정도, 120년 정도 전 얘기인데 개화기 뭐 개화기죠. 이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 국민들, 백성들은 사실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게 농번기가 되면 일을 하고 농사가 끝나면 내내 모여서 술 먹고 그냥 방탕한 삶을 사는 거죠. 1년 동안 번거다 술로 하고 싸움, 가정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술 먹으면 개가 되는 거죠. 이런 문화들이 있으니까 이 선교사들이 와서 그런 것들 좀 계몽을 하자. 일단 술 먹는 걸좀 자제하다 보면 이 사람들 그 남는 시간에
공부도 할 거고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할 거다 네. 생각을 해서 금주금연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갖고 들어왔어요. 그게 교회 문화가 됐고 네. 나름대로 좋은 역할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지금 사회에서 그렇게 개같이 술 먹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직도 아직도 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죠. 일부 젊은 철들기 전에 젊은 사람들이 네. 있는데 회사 안에서는 그런 문화들은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 회사 안에서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표출하는 어떤 아무런 어떤 모습도 드러나지 못해요. 오히려 자기 성향적으로 안 마시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음주 문화에 좀 나쁜 면들이 많잖아요. 네. 과음하는 문화. 네. 뭐 술 먹고 개가 되고 그다음에 또 술 먹고 방탕해지고 또 성적인 문란이 또 굉장히 많이 이 음주 때문에 그렇죠. 우리 수반하죠. 정치인들 보면 맨날 무슨 뭐 나온 얘기 나오잖아요. 별장에서 뭘 했다는 네. 뭐 그 얘기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다 술이 있잖아요. 술이 있죠. 그런 것들은 정말 건전하지 못한 술의 문화니까 네. 기독교가 문화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네. 술 문화도 한번 선도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말 하면 아마 돌맞을지도 몰라요. 악플 달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악플 달릴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어떤 좀 더 진취적인 문화의 선도자로서 정말 술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좋은 대화를 나누고 좀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들도 제안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한국 남자들은 술을 안 먹으면 자기 속 얘기를 절대로 안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모임을 하는데 남자들이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속 얘기를 절대로 안 해요. 네. 이 속 얘기를 해야지 아까 말했잖아요. 그 인생 친구가 되려면 자기 맞아요. 단점을 얘기하고 장점도 그쵸. 얘기하고 네. 그게 교류가 되는 그쵸. 인생 친구가 되는 건데 네, 교회 안에서 인생 친구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의 이런 되게 조심스럽지만 네. 이런 제안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80억 정도 인구가 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겠죠. 네. 또 우리 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거예요. 네. 우리 모두가 그 80억 인구의 지문을 보면 같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이 조그만 손가락 하나 안에 네.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지문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전체적인 사람의 전체를 보게 되면 얼마나 다른 모습들을 갖고 있겠어요. 그렇죠. 결코 획일화돼서 한 가지로 말할 수 없는 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들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절대적인 답이 있을 수도 없고요. 네.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또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아주 재밌는 시간을 가졌어요. 즐겁게 뭐 재밌게 놀다 갔는데 네.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가 대파 싸와가지고 분위기가 썰렁해요. 그러면 집에 갔을 때 그 흥이 어떻게 되죠? 흥 깨지죠. 순간 다 깨지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불안해져요. 아이씨, 네. 뭐야. 그렇죠. 이게 결국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네. 사람들의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사는 것이 또 되게 중요해요. 이 사회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는 것 자체가 정말 고민인 그쵸. 사람들이 있고요. 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살긴 사는데 아무 낙도 없어.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판타틱한 사람들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차고 넘쳐서 무료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어울려져 사는 게 만약에 우리가 밀림이라면 네. 어떨까요? 강한 사람은 살고 약한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호랑이는 토끼를 잡아먹고 네. 토끼는 또 뭔가 또 그 밑에 뭔가를 먹고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근데 인간 사회의 다른 점은 뭘까요? 인간 사회가 밀림과 다른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고 부족한 사람도 오히려 보호받고 더 만들어 그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우리 인류 역사상 만들어져 왔고 네. 그러고 인해서 문명 사회일수록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서 돌봄을 받는 거죠. 그런 사회가 잘 사는 사회죠. 네.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잘 살아야 되냐. 잘 사는 사회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모두가 다 잘 사는 서로가 같이 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바로 거기 있고요. 네. 인생방 정식의 짝, 나, 이웃, 소유, 일사회. 이 여섯 가지 영역에 균형감 있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의 글들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으로서 월급을 받으면서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네.
내 삶이 이게 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조금 더 다른 삶들을 살고 싶어서 이 책 쓰기에 도전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들을 세상에 나눠주는 것들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책을 처음 쓰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려나 본데 애정남이라는 개그 프로가 있었어요. 아, 옛날에 있었죠. 예.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예. 이를테면 이런 거죠. 조의금은 얼마를 내야 됩니까? 네.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식에 네. 축하금을 얼마를 내면, 네. 내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네. 자주 만나는 친구고 네. 항상 만나는 친구다. 10만 원 내세요. 네, 네. 그다음에 어쩌다 한번 봅니다. 5만 원 내세요. 네, 네. 뭐 갑자기 전화 왔는데 결혼한다고 그러네요. 네. 그 친구는 안 가도 돼요. 네. 이런 거 네. 정해주는 이런 프로가 있었는데 네. 그 프로를 보면서 이 시대의 갈등의 시대잖아요.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어른과 어른들의 갈등이 있고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있고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있는데 뭐 이를테면 결혼이라는 것도 그래요. 요즘 친구들 꼭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는데 여러분 부부들은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을 마치 굉장히 뭐 이상한 사람을 네, 쳐다보듯이 네.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결혼하고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많죠. 그럼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을 죄악시해요. 그렇죠. 니들은 네. 결혼하고 왜 애를 안 낳아? 네. 굉장히 다른 가치관들이 막 공유하고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모계사의 얘기를 했는데 이 사회는 점점 모계사회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관점들이 계속 충돌을 하고 있고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 중심점들을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처음에 원래 책의 컨셉은 이랬어요. 네. 이 커다란 그 게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네. 글을 쓰고 이 글에서 이 주장은 이쪽의 주장에 가깝다. 이 주장은 저쪽의 주장에 가깝다. 통계 데이터를 한번 해가지고 네. 설문을 한 뭐 100명 정도 설문해서 네. 여기 긍정적인 답, 부정적인 답을 찾아서 네. 중심점에서 여기는 지금 현재는 이 정도 와 있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책에다 표현해 보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더라고요. 데이터도 모아야 그쵸. 되고 그래서 그거 하다가 책을 못 쓸 것 같아서 네. 그냥 말로 네. 책을 떼웠고요. 네. 바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2022년 현재 시점에서 저는 이 정도면 중립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주장들이. 여러분들이 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그 블로그에 와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달아주신다면 네. 그런 것들 저 참조를 하겠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또 5년이고 10년이고 지난 다음에 이 책을 보면 네. 아 이건 너무 보수적에 가까워. 이건 너무 아재의 이야기야. 이렇게 있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네. 그때 이 책의 유용성은 그런 것 같아요. 아, 10년 전에는 이 정도의 생각이 중심이었는데 이만큼 세상이 바뀌었구나. 네. 앞으로 10년쯤 지나면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네. 네.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런 기준들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얘기했는데 책을 누가 쓰냐 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이 씁니다. 저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어요. 얘기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 네. 강압적으로 그것을 억압적으로 누르는 사람들 많았고 라떼는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았고 네. 아재들 너무 많았고 그래서 최대한 아재가 아닌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책을 써보자 글을 써보자 예,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많은 독자들이 이것에 대해 의견들을 나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